빨리 움직여야 돼. 빨리빨리. 빨리빨리. 6시. 내려봅시다. 배도 여기 차를 이렇게 좀 세워놨는데 여기 뭐 표시가 그런 게 없어요. 저는 퍼밋 파킹 온이라고 써 있긴 한데 보이시나요? 야경. 이거 올라가서 찍어볼게요. 빨리 올라가자. 이런 화면들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. 멋있네. 멋있어. 멋있어. 야, 이 시간에는 해 뜨는 시간이라 진짜 멋있네요. 이쪽에 이제 전망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전망대 쪽으로 가볼게요. 이제 이쪽은 겉에인데 보시나요? 다운타운 시내가 보이죠.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관측하는 이게 여기 있으면 아마도 여기가 제일 잘 나와서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 마이 갓. 메모리 카드가 없대요. 메모리 카드를 안 챙겼어요. 아, 이럴 수가 있나. 이걸로 될까요? 정말 멍청한 짓을 했어요. 이 확대도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. 어? 이렇게 기울어져.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진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. 철저히. 네. 오늘 카메라 갖고 왔는데 좋은 카메라 갖고 왔는데 썩히고 있어요. 보이시죠? 쓰지 않는 거. 폰으로 찍고 있어. 폰으로 타임랩스를. 저거나 이렇게 야경도 멋있는데 이렇게 해 뜰 때도 원래 멋있거든요. 근데 저쪽에 해가 떠야 되는데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날씨가 좀 우중충해요.
오늘은 이쯤에서 내려가고 다음엔 자전거 타고 한번 올게요. 자전거 타고 와서 한인타운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오는 거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에 파킹 퍼밋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. 다들 파킹 퍼밋이라고 다 써있어. 어? 오 마이 갓. 지금 주차위원들 있어요. 와. 저기 파킹 퍼밋을 안 가진 사람 티켓을 내기 있었던 것 같아요. 빨리 가야지. 저기 요원들이 있는데 아직 티켓을 안 매겼거든요. 티켓을 보내려고 했던 건지 모르겠어요. 여기 원래 퍼밋 파킹 온리네. 퍼밋 파킹 온리.